그리고 또 내일은 러시아를 방문합니다.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있을 것 같은데, 자,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. 그러면 이번 북핵 문제를 푸는 좀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? 어느 정도는 좀 진전된 협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있다. 어젯밤에 왜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통화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거기서 푸틴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주장했을 때 우리가 뭐 미국이 주장하는 원유 차단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해법에는 반대할 것 같습니다. 다만 그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지배력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 하고 있고 또 경제 협력이라든지 극동 개발 이 블라디보스톡이 우리 또 한인들이 그전에 많이 있던 곳 아닙니까? 또 우리가 이제 그 신동방 정책이니 해서 거기에 또 이제 그 극동에 대한 경제를 개발해야 되고 그런 이해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보지만 북한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서 러시아의 그 가스관 같은 걸 북한을 타고 우리 쪽으로 들여온다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그핵 문제와 ICBM 문제에서 좀 한계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. 하기는 조금 전에 방송 시작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가를 한 모양입니다.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북한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. 도리어 북한 정권을 인정해주고 안정을 약속하면 북핵 포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놨다는데 지금 우리 정부와 미국은 압박으로 지금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고 볼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지금 그 북한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땅으로 좁혀 있지 않습니까? 대륙국가로 육속돼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북한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완충지대로 필요로 하고 있고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그 부동항을 높여서 남방 정책을 펼쳐서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려거든요. 그러려면 꼭 북한이 필요하고 중국은 또 미국의 방파제로서 북한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한계가 있습니다.